정부가 오늘부터 금융그룹 통합 감독 제도를 시범 시행을 합니다. 굉장히 낯선 용어죠. 이 금융그룹 통합 감독 제도는 금융자산이 5조 원 이상인 복합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그룹 내에서 금융계열사로 뭐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나 또는 자산운용사나 이런 회사들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런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위험관리를 통합해서 하겠다. 그룹 차원에서 위험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금융그룹 통합관리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룹 내에 있는 비금융계열사들, 쉽게 생각하면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회사들의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게 이 금융그룹 통합 감독제도 도입의 어떤 취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그룹을 한번 볼까요? 예, 대상 그룹이 이렇게 7개 그룹입니다. 보시면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는 이제 동부 그룹이고요. 롯데까지 모두 7개 그룹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해당 회사 이런 여러 금융 계열사들이 좀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우선 해당 그룹 차원에서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이 대표적인 그런 회사가 되는 거고요. 다음 꼬리로 좀 넘겨주시죠. 위험관리 이 대표회사가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금융당국에 이렇게 우리는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고 그런 관련 내용을 공시를 좀 하게 되는 건데요. 감독당국에서는 해당 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고 내부거래 편중 위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동시에 동반 부실 위험 여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간의 이 방화벽을 높여서 부실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자본 적정성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100% 정도로 그 비율을 놓겠다는 것까지는 확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서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한테 이렇게 할 테니까 미리들 준비하세요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예고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지수 미국 변호사와 함께 이 금융그룹 통합 방안의 주요 내용들, 왜 이걸 하겠다라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 금융당국의 이 제도, 새로운 제도가 또 다른 규제는 아닐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의 취지, 의미, 또 실효성 여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수 변호사 옆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도 사실은 좀 어렵고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라고 네. 생각하시는 문제이긴 한데 이게 사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네. 간단치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조금 더 쉽게 왜 이 제도를 도입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네네. 또 100대 국정과제 중 포함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이거를 예전에 안 하고 이번에 하겠다라는 건 지금 하겠다라는 그 이유부터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시청자분들의 어떤 그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우리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뒤섞이게 되면은 국가경제가 엄청나게 위험도에 빠집니다. 이거를 이제 속칭 말해서 금산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그런데 대한민국의 재벌그룹으로 인해가지고 이 금산분리가 사실 많이 흐트러져 있는 상황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시청자들께서 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섞이면 위험해지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면 우리 과거 네. 경험했습니다. 사실 IMF 사태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룹 내에 있는 어떤 기업이 하나가 이제 골병이 들고 사업이 잘 안 되고 특히 이제 과거에 같은 경우에 건설업에 있는 경우가 많이 그렇게 됐죠. 그러면은 그룹 내에 이제 그 컨트롤 타워가 하나밖에 없고 총수가 있다 보니까 이쪽이 부실화되면은 여기에 있는 자금을 좀 이쪽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유동성 위기라든지 이런 걸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사용하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예. 그러다 보면은 동반 부실화가 된다는 거죠. 지금 근데, 말씀하신 거니까 잠깐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 동양그룹 사태 기억하시면 동양그룹 사태도 그랬던 경우 하나고요. 과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동서증권에도 있었고 대한정금에도 있었었는데요.
동서증권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극동그룹의 이제 유동성 위기가 빠지다 보니까 동서증권에 있는 소위 고객들의 돈들을 부실화되어 있는 계열사들에게 지원해주는 상황이 되면서 동서증권 자체가 부실화됐거든요. 그러면 극동건설과 동서증권은 한 회사, 한 그룹 내에 있었었는데 과거에 네. 또 대한중금에서도 성원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대한중금에 있는 돈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블랙홀처럼 작용을 합니다. 만약에 그룹에서 한 회사가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되면은 사실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고 손쉽게 그룹 내에 있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네. 눈을 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 대부분 고객 예탁을 그렇죠. 마친 고객의 돈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자본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산업자본은 주주들의 돈입니다. 주주들이 네. 돈을 내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전이되는 과정 자체가 제한적인 데 비해서 사실 은행에다 돈 맡기거나 보험회사에 돈 맡긴 거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노후 대책을 세운다거나 안심을 하고 금융회사에 맡긴 건데 그게 나 부지부식 간에 나도 모르게 계열사 그룹 내에 있는 다른 계열사의 부실화를 막는 데에 쓰인다라고 한다면은 예탁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할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불안하죠 또 그리고 내 돈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한 대원칙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 금융과 산업자본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는 거고요. 예. 그것이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이 정권이 오기 전까지는 많이 이야기는 됐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좀 어떤 정치적 이유도 있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좀 의지가 작았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기간 중에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겠다. 이것이 또 알고 보면은 대기업들의 어떤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기업의 어떤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건드릴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 정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합 방안 이것을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뭐 지금 변호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뭐 금융그룹 통합 감독 어쩌지 해가지고 좀 입에 좀 낯설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뭐야라고 이제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 그렇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자본이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자기들 마음대로. 네. 갖다 못 쓰게 소위 말하는 방화벽을 확실하게 방화벽도 세우겠다. 그 중에 하나인 거고 그다음에 네. 자본 건전성이라든가 그것도 하나의 방안 중에 하나고요. 이제 그렇게 깨끗하게 투명 서로 간에 좀 다른 주머니를 차게끔 하고 섞이지 않게끔 알겠습니다.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요. 네. 지금 뭐 금융위기도 아니고 외환위기가 뭐 예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왜 지금 갑자기 정권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통합감독을 하겠다라고 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왜 갑자기 이러지? 무슨 재벌 손보기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해드리고 싶은데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지금 만약에 어떤 위기가 예를 들어서 뭐 IMF라든지 이럴 때는 사실 물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물에서 건지려고 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 정책.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의 위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구조를 명확하게 해놓고 위기에 왔었을 때 그 대응책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뭐 암암리에 지금 다들 알고 있다시피 이번에 지금 통합관리 방안은 사실 대한민국의 아까 7개 대기업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삼성그룹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예.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그 지배구조의 이슈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고 예를 들면은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 이 문제가 뭐 올해 뭐 거의 10년에 가까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통합 방안을 통해 가지고 삼성생명의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지분 부분을 좀 명쾌하게 그룹 어떤 지배 구조의 진일보한 모습으로 가기를 유도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근데요. 뭐 말씀은 그러니까 삼성생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삼성그룹의 이 순환 출자 구조를 그러니까 지배 구조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정권 바뀌고서 계속 나왔던 이유 네. 공정거래위원장이 뭐 계속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그룹도 잘 알 거고 뭐 업계에서도 잘 아는 내용이고요. 네네네. 통합감독 이 법안이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를 개선을 압박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네. 것도 충분히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말입니다.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이 대략 29조 전후입니다. 네. 뭐 그날그날 좀 바뀌는데 네. 그럼 대략 한 30조 된다고 치고 네. 계산하기 네. 좋게요.
근데 30조라는 엄청난 규모의 그 지배구조 개선을 차치하고 현실적으로 이거를 삼성생명이 쉽게 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본문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도 사전에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있고 이제 곧 경로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순환 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이것은 삼성생명이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큰 주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금산 분리의 문제입니다. 보험회사가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와 제조업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시장 가격이 한 30조, 거칠게 말했을 때 한 30조 정도 되는데 이 문제가 어제 오늘 불거진 문제라면은 갑작스럽게 삼성그룹이 이걸 어떻게 대응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진 지는 10년도 넘었습니다. 이 문제를 이미 삼성그룹은 인지하고 있었었고 언젠가는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를 삼성그룹 내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어떤 그 방법론을 이제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삼성전자 자체가 지금 세계에서 최인류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 매각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분 자체를 조금씩 줄여나가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사실 타협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장 팔아라 이렇게 한다면 30조로 인해가지고 30조라고 하는 시장의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렇게 정책을 세울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언젠가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이제 줄여나가거나 내지는 궁극적으로 없애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건데 이제 이거 문제는 오랫동안 불거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었어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제 오늘 불거진 얘기가 아니니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안 했다 그러면 어쩌면 삼성그룹의 직무유기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인데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은 결국은 지금 새 정부는 규제 철폐하겠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최근에 꺼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결국은 새로운 규제 아니냐라는 물론 뭐 타겟이 삼성일 수 있긴 한데 결국은 규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 충분히 뭐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그 장애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삼성그룹이나 뭐 그 아까 말한 7개 대기업 중에서는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새로운 어떤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우리들의 어떤 뭐 사업이나 이런 쪽에 어려움을 주느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소위 말해서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의 어떤 기본적 원칙을 지키는 걸로 돌아가는 걸로 봐야지. 이걸 자체를 뭐 대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어려움을 만들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실 IMF 위기 때도 그렇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겪었습니다만은 한 곳에서 불이 났었을 때 전체 국민 경제로 퍼지는 이거에 대한 방화벽들을 치자라고 하는 취지인 거지 이것을 뭐 새로운 규제다 내지는 사업적인 어려움을 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의 지배구조 문제가 이번 정권이 됐든 누군가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숙제로 남고 결국은 국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날이 벌써 이미 왔고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조치를 차원에서 이해를 하신다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얘기는 다 끝났고요. 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주말 사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벌과 대기업들의 이 공익법인 운용 실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원래 공익법인이라는 게 그야말로 공익을 위해서 있는 법인인데 재벌 총수들의 사익을 위한 법인처럼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다. 결론은 사실 그건데 이게 왜 잘 안 바뀔까요? 글쎄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익법인은 사실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재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국민들에게 재벌들이 돈 잘 버는 재벌들도 있고 하니까 좀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노블레스 오블리제도 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되고 사실은 사회 환원이라고 하는 그렇죠. 측면에서도 좋은 메커니즘이고 좋은 기구인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실태를 보니까 사실은 이 대기업들이 관련되어 있는 이 공익법인들이 사실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것도 조금은 합니다만은 그거보다도 더 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의 어떤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였다라는 것이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공익법인을 좋게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설립을 하는데 이제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65개 공익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전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보니까 거의 47.9% 거의 반이 2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은 결국은 승계 과정으로 그렇죠. 이걸 이용하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적나라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어떤 그 좀 컨트롤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사례가 83.6%, 거의 84%가 그 세워놓은 공익법인에 어떻게 되는지 뭐 동일인, 친족, 계열사, 친인척 이런 사람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좋은 일을 위해서 호주머니를 마련해놨는데 간접적으로 그걸 통제를 하고 있음으로써 네. 지배구조의 견고한 방어벽을 세우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막을 방법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했다라는 거는 이미 그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적어도 그런데 예. 그것을 뭐 무작정 대책만 내세우면은 또 시장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또 그러지 않아도 경제 어려운데 또 이것도 또 재벌 뭐 규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언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수조사를 다 하고 실상을 밝히고 나서 거기에 적절한 이제 대책을 세울 뭐 곧 발표를 할 텐데 문제는 사실 공익법인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은 회사의 어떤 사업적인 측면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자꾸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접근한다면은 이거는 네. 좀 사업과는 무관한 거고 전적으로 어떤 그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그런 혹시 바람입니다. 지금 그 공익법인이 갖고 있는 주식도 의결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의결권을 공익법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주주가 그 지분을 의결 그 공익법인에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넘기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럼 그 의결권을 좀 제한하거나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아 이제 그게 이제 헌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재산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일주 일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건 하나의 재산권으로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재산권을 제한하는 게 되는데 이것이 사전적으로 만약에 그런 규제가 있은 다음에 공익법인에 넘기면 의결권이 상실되니까 하라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이 소급적인 어떤 효과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적인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고요. 이것이 재산권 침해로 나가기 시작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한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네요. 그냥 그 의결권 뺏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의결권 행사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헌법까지 가면은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공정거래라는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행 헌법에서는 참 쉽지 않은 그런 구조라는 생각도 뭐 지난번에 뭐 사실 개헌 논의가 살짝 그런 부분에 예. 대한 그 문구가 들어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글쎄요.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제한은 있습니다만은 꼭 헌법을 건들지 않더라도 사실은 하위법을 가지고 법률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사실은 공익법인에 대한 어떤 그런 편법적인 이용 실태들은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오히려 시장의 저항, 재벌들의 어떤 저항 이런 부분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공정위가 글쎄요. 또 제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다는 왠지 그런 얘기도 되는 거고요. 네네. 조금 더 나아가서는 네네. 그런 행태를 좀 기업들 스스로 좀 이제는 안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뭐 선도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뻔한 얘기긴 합니다만. 네. 예.